우리 다음은 정준호 씨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비행기 타고 사돈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사돈과 두 번째 여행이지만 가슴이 설레입니다. 가슴 따뜻하고 좋은 사위를 만나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보너스로 연예인 팀과 동승도 하게 돼서 기쁘고 또 아름다운 추억 여행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비행기 타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좌석 번호 4-C 김성기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버님 지금 동행하시는 분들이 누구랑 동행하고 계시죠? 저희 사위하고 사돈 내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돈끼리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평소에도 좀 왕래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고수도 치고 정말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실례가 안 된다면 사돈 이행시 가능할까요? 네, 사돈 이행시 한번. 너무 친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이럴 때 좀 오늘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사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사! 사돈과 함께. 야,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진짜 옷장 끓이는 정도로 너무 훈훈합니다. 마지막에 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돈! 돈 많이 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센스 있는 이행시였습니다.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우리 비타크루의 큰형이죠. 신현주 씨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년 만에 효도하러 가는 딸내미입니다. 일행은 저희 엄마, 엄마와 30년 이상의 우정으로 의자매를 맺어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모, 그리고 얼마 전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이제는 회복하여 첫 여행을 떠나시는 이모부와 함께 떠납니다.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과는 다르게 책임감과 부담도 되지만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잘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이모부, 그리고 이모, 항상 응원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딸내미가 박아름씨 17F에 앉아오겠습니다. 박아름씨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아름씨 이거 되게 애때 보이는데. 어머나 세상에. 일단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박아름이라고 합니다. 네, 따님이시라고 했나요, 아까? 이모부랑 이모부. 엄마랑 이모와 이모부. 엄마랑 이모랑 이모부랑. 네. 누가 아프시다고 하셨죠? 이모부가 아프시고. 이모부가 아프시고. 불러주셨고. 이야, 이게 지금 2대2의 싸움으로 지금 됐는데. 그렇다면은 또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이모부에게 그래도 하고 싶은 말,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있으면은 또 해주시죠. 제가 생각보다 무뚝뚝해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저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5일 동안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씨가. 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모두에게 저희가 자유항공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주인공분들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 항공권은 참고로 백지 항공권입니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 에어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노선을 본인들이 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자, 왕복권을 획득하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쉬셔야 되는데 이런 이벤트를 함께 해주셔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비행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밥 이름이 뭐예요? 치킨 데리야끼. 아, 아 그런 거예요? 아. 고추장을 그려 먹어야 맛있어. 아니 밥이 이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너무 맛있어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 열심히 일하고 먹는 거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 밥 안 주면 내려 그냥 뛰어 내리려고 그랬습니다 아우 야 그리고 이게 묘한 맛이 납니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이 맛을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단신. 오늘 근데 준호 씨가 타가지고 손님들 계속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비행기 탔을 때는? 아니, 제가 있으면 다들 좋아하시죠. 가족들이 많이 오셨나봐요? 아니, 아니. 저를 엄청 좋아하시니까. 오늘 준호 씨랑 있으니까 조금 다운된 거예요. 저 혼자 했을 때보다. 혼자 할 땐 더 막 난리나 말 난리지. 뭐 고등학교 동창들 오셨어요? 아니요. 아, 잘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 맛이다, 이 맛이야. 오빠, 선배님. 혹시 행복하십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아래까지 볼도 진단이 좀 있어가지고. 보니까 저장이라 보시고. 진짜. 와. 그야말로 레전드입니다. 잘했어요. 안전벨트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벨트 부탁드릴게요. 벨트 착용해 주세요. 여러분은 잠시 후 밤 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손.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 눈에 뭐가 튀어.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고단하네요, 고단해. 오늘 밤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OJT 인턴 데뷔하신 정준호 크루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너 진짜. 소감이, 소감 한마디. 다시는 할 게 못 돼. 박수 받은 인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박수도 처음이고요. 제가 판단을 미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판단 미스한 적 별로 없는데. 어떤 판단을 제일 미스하신 거예요? 일단 신현준 전화를 받은 게 잘못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은 게 잘못이고. 아 웃겨. 엎질러진 물 네. 끝까지 이제 잘 담아서 가야 되겠죠. 역시.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네.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브리핑 때부터 비행 끝나실 때까지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표정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게 이제 연기를 쭉 해온 사람하고 가끔 한 사람하고 연기를 쭉 해온 사람하고 가끔 한 사람하고 저희는 연기는 이제 생활입니다. 네네. 어떤 상황에서든 좀 순발력 있게 이제 대처를 하는데 연기를 이제 떠듬떠듬한 사람들은 떠듬떠듬 늘상 같은 표정으로 연기에 대꾸복구가 없잖아요. 그 코딩하실 때 손님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탑승과 검사하시면서 어린 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역시 네네. 첫 비행에 칭찬이 엄청 후하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첫 비행기 때 칭찬 안 해주셨어요? 저희 엄청 깨졌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점프시세에서 잠시 눈을 감고 계셔서 제가 주무시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게 아니라요? 네네.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점프시세에서는 자세 승격 방지 자세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 근데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그게 그 이유가 뭐죠? 충격 방지를 하는데 최상의 자세인 겁니다. 근데 이게 다리를 오므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다리를 벌려야 됩니다. 아, 벌려야 돼. 자꾸 뭐 오므리라고 그래 너무 이러고 있으니까 요 정도 오므리라고 그런 거지. 아니 제가 어디 그랬어. 아, 진짜 흉물스럽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요 정도 했거든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 내 다리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더. 정준호 씨, 지금 선배님들이랑. 이게 무슨 승무원입니까, 이게? 아, 이거 승무원입니다. 감옥이지. 11자로 수직으로 해가지고 여기 딱 대고 있어야죠. 이게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당신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게스트 불러놓고 뭐, 어디 뭐. 당신 위해서. 예비군 훈련도 아니고, 이거 계속 이거 벌이에요.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앞에 승객도 있고. 다리도 그러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다리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아니, 승객. 외국 비행기 타면 다 그렇게 해요. 아니, 승객 있는데 손 들어가니까 알았어요. 손 놓고 다리 꼬는 건 뭐예요? 아, 내 다리 갖고 내가 이거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당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손님 서비스 아니면 뭔 상관이에요? 손님 타는데. 터뮬런스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무릎에 이빨 짚고 앞니 두 개. 역시, 안녕하세요, 정준호입니다. 절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생하실 거면은 저는 뭐. 시장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현준 씨가 오늘 멘토 멘티 두 분이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이제 30세컨 리마인드 해야 된다. 네. 자세 이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조언해 주신 점 정말 칭찬드립니다. 네, 정말 훌륭한 멘토셨습니다. 현준이 그래도 OJT로 오늘 잘 그래도 맞췄으니까 처음으로 대한민국 처음으로 털보 승무원 타고 왔네요. 털보 예승에서 보승이로. 예. 그래서 예승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예승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아니, 언제 또 화가 나셨어요? 지금 왜 또 화가 나신 거예요? 뭐 하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좀 지금 늙으신 거 아시죠? 지금 비행 한 번 하고 나서 얼굴 되게 못생겨진 거 아시죠? 오늘 그리고 기현 선배가 OJT 첫 비행 그래도 잘 마친 정준호 후배한테 선물로 네. 이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그리고 이벤트에 기재답게 오늘 정말 재미와 감동이 넘쳤던 이벤트 정말 와, 정말 근데 오늘 또 감동적인 사연들만 와가지고 또 뭐 재밌고 이상한 사연들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너무 재밌게 잘하셨어요. 아니, 말할 때마다 너무 이게 웃기니까 찝탈식이니까 계속 찝탈식 말할 때마다 왜 이렇게 움직여? 신기하다. 선배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오늘 후배님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오늘 이렇게 매니저님 말씀 끝날 때까지는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너무 웃기다. 전반적으로 너무 잘 해주셨고요. 저희 인바운드 때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 기대하도록 저희도 매니저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드린다는 말을 근데 하고 싶... 이거 계속 달고 아니, 얘기할 때마다 이게 막 떨리니까 아니, 오늘까지는 떨지 마십시오, 선배님이 떨지 마십시오. 원래 그게 환영식이에요. 아, 그게 네, 네. 아, 다른 사람들 진짜 환영한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아, 다른 분들도 네, 다른 분들 이거 수영 기르는 분들한테 유행되겠는데
신네요. 그리고 원래 캔모자 이거 하는 것도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잘하시네요.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